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축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정영섭 전 정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자, 현장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자유산악회 제2차 산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전국의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천신은 부려지리요 지리는 부려인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형이 가져다주는 이점이요 지형이 가져다주는 이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화합이다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뭐니뭐니 해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단결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화단결의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자연과 같이 하는 산행이 되겠죠. 산행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만추의 산행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향토색이 짙은 김유정 문학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산행이 정말로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날씨가 쾌청합니다. 여러분들 산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 금병산은 인진매란 당시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호 장군께서 내족을 물리친 현장으로서 구한말 시기에는 의병 항쟁의 근거지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금병산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진을 치다 할 때 진자와 병사 병자를 써서 진병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나름대로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진태 의원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죠? 네. 여튼 이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김진태 의원을 좀 더 큰 인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힘을 보태고 도와주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산행을 통해서 정말로 가을의 정치를 마음껏 즐기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가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절이고 또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 나갈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만행을 이 오늘 가을에 이 만추에 접한 이 산행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기로 결심을 합시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춘천의 고향 땅과 그리고 애지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뜻이 있어서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곳에 춘천의 정기를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